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열사TV 장사노랑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폭염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조심하시고 꼭 시원한 거 챙겨 드십시오. 1124회차 로또 착한열사 동행 꾸며수 인실섭수 예비수 사수 8수 12수 밀고 땡기기 방송 끝내고 찌빵 대빵 방송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시간은 말 그대로 자 서리빵의 원조 몰빵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몰빵 몰빵 로또가 날아오르다 몰빵으로 로또를 날아올라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서 로또의 산을 오르고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직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24회차 칠판 한번 보시죠.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24회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꼬묘수 67101620 같습니다. 현실의 삼수 252932 쭉 8수 12수 밀고 땡기 방송 끝내고 찌빵 대빵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시간은 말 그대로 몰빵 10번 14 2 3 7 4 1 4 4로서 좌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꼭 농협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도 구독자 신시장님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로또 1등 당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꾸준함과 열정, 끈기 많이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서 몰빵, 찌빵, 대빵, 8수, 12수 밀고 땡기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이 되어서 행복을 향해서 재도약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소원 같은 1124에서 로또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빵에서 꼭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원해 주십시오. 누구나 한 번은 벼랑 끝에 몰린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리면 별이 별 생각이 다 나옵니다. 뒤로 늘지 앞으로 진격할지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에 1등 당첨이 돼서 한번 새삼 한번 살아보자 이런 또 생각도 하고 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또 도전하면서 다시 시작한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꾸준함과 또 열정은 끈기를 갖고 그와 마찬가지로도 1124에서 로또가 낙첨이 되어도 1125가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좌회전 우회전 한번 달려보입시다 여러분. 그러면 자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1124회차 서리빵 중에 찍빵 대빵 최고의 형님 몰빵입니다. 서리빵 10142374144 쭉 1등 5개 잡는다 생각해서 어느 분이 댓글에서 1등 1500명 나오겠네 대박나겠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글을 많이 달아주셨대요. 댓글로 여러분 로또가 날아오를 때가 됐는데 깡깡 무소식이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자 머리에서 배까지 가는 게 세월이 무수한 세월이 걸린다 이렇지만 저도 3등에서 2등 1등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먼지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나 자신은 꼭 로또 1등 당첨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최고의 수를 선택해서 이번 주 1124에도 임한다는 그런 각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보다 더 좋은 소금. 자, 황금이 있으면 욕심도 생기고, 자, 주위에 불안해서 황금이 많은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렇지만 소금이 많이 있으면 잠도 푹 자고, 자, 간도 맞추고, 또 위생, 청소할 때 소금물 뿌리고, 초상신 갔다 왔을 때 또 자기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집사람들이 소금 뿌려주고 자 소금은 옛날에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방송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몰빵에서 꼭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원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1124회도 딱 방송이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 방송은 총정리 방송입니다. 내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주위에 밀면집이 있으면 시원한 밀면 한 그릇 드시고 또 냉면집 있는 분들 냉면 중부지방에 막국수 있으면 막국수 밀량에는
또 밀양 금오지 원조 가염이면 저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계시는 분들 금오지 못에 가면은 원조 가염이면 자 아우점 형제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부간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태에서 저한테 기술을 1월달에 완전 레시피를 배워서 지금 오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에 계시는 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비였습니다.